감사합니다. 일로 들어가야 돼, 제이. 어머! 이렇게 여기가 먹는 공간이 따로 있고. 어머, 카레 냄새 나! 카레 냄새 나! 바로 여기지. 오케이. 어, 잠깐만 다시 하면 안 돼? 왜? 이게 100원씩, 이게 두 개 200원. 통가래. 통가래 또 이거 슉슉슉슉 잘라주지 않대? 베프라우스 무침 군만두 같은 거, 그거 미니 버전. 그건 더 새콤달콤하긴 한데 떡볶이에 버무려진 느낌이 아니고 약간 무침 군만두 수준이야. 갈길이 봐. 튀김을 다 모둠 튀김으로 넣어주시는데 얘가 미쳤다리. 맞죠. 김말이? 김말이가 좀 커. 이 그리고 오뎅. 뭐야? 오뎅 튀김? 오뎅인데 그냥 쑥쑥 넣으시더라. 오. 아, 소스가 난 걸쭉해서 더 맛있어. 소스가 약간 떡볶이 양념이라 떡꼬치 양념. 맞아 맞아 맞아. 떡볶이에 쩔어져서 같이 익혀져 나오는 순대. 나... 무슨 소스? 어, 반반. 어, 반반이지. 한 번에. 아, 오케이. 먹어볼게요. 잠깐, 합이 맛있는데? 응. 아, 민준은 예리하다. 왜? 맛에 대해서. 난 잘 느끼지? 멋있어. 그리고 잘 보면 와사비가 좀 있잖아. 사야 소스에. 섞여져 있네. 그래서 와사비 맛이 좋나 봐. 네, 나도 분량이 더.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고. 위에 있는 소스 자체가 일단 맛있어. 어머나. 와, 그냥 먹어야 이 맛이 하나하나가 느껴지네. 나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? 조금. 자, 우리가 시킨 게 뭐지? 우린 이렇게.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어. 이게 사천 짜장빵? 어. 이게 좀 맛있게 생겼다? 신기하네. 이게 제일 유명한 거. 불짬뽕빵. 이거 먹어보자. 어. 안에 까마면 대박이겠다. 아, 이게 오! 짜장이? 어머! 와! 헐! 신기해! 오! 와, 쟤 리얼 짜장이네? 맛이 좀 궁금하다. 오, 신기하다. 냄새... 짠! 짜장! 짜장! 짠! 보여주세요. 어. 짜장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. 먹어보자. 약간 쟁반 짜장 냄새. 엄청 단데? 빵 자체가 좀 달아. 근데 그러면서 맵다? 이름이 뭐지 이거? 사천! 사천 짜장빵이었어요. 저 고추가 세 개나 들어있네. 난 이 위에 근데 맛있네. 껍데기를 보여줘. 바삭 바삭. 내가 소보루. 어, 이 껍데기가 나시... 이거는 약간 그거를 마카롱 코크처럼. 네. 어. 어때요? 오. 와. 씨. 내 스타일이다. 불맛이 확 난다. 그리고 이게 더 덜 매워. 약간 그을린 맛이 나. 불맛이 아니고. 그러지 않아? 그을린 약간 그 약간 팥 맛? 막 짬뽕 먹었을 때처럼 엄청 해산물이 잘 느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. 나는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게 씹힐 줄 알았거든? 근데 오징어는 안 들어있나 봐? 오징어를 좀 많이 좋아하시나 봐. 오징어가 드레싱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? 약간 오징어 볶음 맛도 좀 나. 그치? 어, 오징어 짬뽕. 오징어 짬뽕. 아, 오! 약간 오징어 오짬 국물 먹었을 때 이런 탄맛이 나. 그래서 내가 계속 오징어를 내 본능적으로 찾았나 봐. 아, 이렇게 김치말이를 드시네? 한 명이 줄 수 있을까? 하나, 둘, 영롱. 감사합니다. 뚜뚜뚜 이게 그 유명한 빵빵이유. 어, 빵빵이유? 예쁘게 생겼어. 먹어보자. 강릉 찐텐에 처음 먹어봐. 일단 내가 서울에서 먹었던 거랑 다른 점은 난 소간에가 이렇게 촉촉한지 몰랐고 응. 그냥 먹자마자 크림치즈 이게 이 생 크림치즈가 엄청 그냥 바로 느껴져. 이, 응? 응. 이거 봐, 이거 봐. 노릇노릇한 거 보여? 오. 맞아, 갓 나왔다 그랬어. 이게 바로 겉바속촉.